며칠 전에 저는 그 우리 불교계 그 좀 유명한 스님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좀 나눈 일이 있습니다. 제가 뭐 스님이 좋아서 찾아간 게 아니고 어떤 신문사에서 이제 신년 대담을 위해서 불교계에서 한 사람, 기독교계에서 한 사람 이렇게 좀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갈등이 심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좀 화해하는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둘이서 대담을 나누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. 제가 그 스님을 마주 앉아서 가만히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분은 13살 때 절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62살 먹을 때까지 수도를 하신 분입니다. 그리고 불교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거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고승이에요. 그 얼굴이요, 얼마나 순박하고 어린애 같은지 몰라요. 수덕사라는 곳에서 날마다 방에 앉아가지고 도만 닦으니까 얼굴에 티가 없어요. 거기 비하면 저는요, 뭔가 더덕더덕 붙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분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맑은 우물 같아요. 뭐 희노애락이 어떤 감정이 섞이지 않는 사람 같아요. 그리고 그 웃는 모습이 얼마나 해맑아 보이는지요. 제가 기가 질렸어요. 그러면서요,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평생 절간에서 돌을 닦은 사람이고 지금도 돌을 닦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을 먼저 참 깨끗하다고 데리고 가실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죽을 때까지 아무리 돌을 닦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. 이 사람이 얼마나 참 불행한 사람이냐.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뭐 죽고 나면 사리가 몇 개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자기의 죄값을 지불해야 될 부채만 안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릴 테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이에요. 그래서 내 속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는 그 스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은 0.1%밖에 없다고. 여러분, 세상적으로 보면 그분들이, 그 스님들이 훨씬 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치고 나와 같이 죄 많은 자를 선택하셔서 내가 지불해야 될 죗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게 하시고 나를 무조건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서 받아주신 것.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? 할렐루야. 이런 은혜가 내 마음에서 감격으로 이렇게 쌓여야 됩니다.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.